카트입니다. 이게 좋은 게 접이시키려고 휴대용 핸드카트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게 처음에 이렇게 돼가 오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이나요? 여기 홈 안에. 홈 안에서 이걸 뺍니다. 나중에 조립할 때도 이런 식으로 조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뺍니다. 나중에 넣을 때도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좋은 점. 보시면 총 바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입니다. 그리고 바퀴 다섯 개가 360도로 회전을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견고합니다. 오늘 150kg까지 견디고, 그리고 활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가 1인 가족 이사하시는 분들 있죠? 이사하시는 분들한테도 필요하고, 그리고 사무실, 그 다음에 저같이 가게 하는 사람, 물건, 무거운 거 많이 움직이는 사람, 그 다음에 캠핑할 때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하면 딱 내리면 고정이 됩니다. 고정. 자, 여기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확장이 되지요. 자, 이 부분을 꼭 누르고 천천히 올려보세요. 올리면 3단까지 이렇게 늘어납니다. 보이시죠? 3단까지 늘어나는 거. 이렇게 늘어납니다. 접을 때는 제가 말씀드렸죠? 요 부분을 이렇게 딱 누르면 고정이 되고, 이 부분을 올리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다 사용하고 이렇게 물건 내렸잖아요. 이렇게 넣습니다. 그러면 이게 안으로 들어왔죠?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 요 안으로 넣고, 넣고 돌려서 당겨서 이 부분이 홈이 보이죠? 여기 홈이 있습니다. 홈에다가 이렇게 걸면 됩니다. 너무 쉽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들고 다닐 때는 이 부분을 들고 휴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주 부피가 확 줄어드는 게 보이죠? 이거 설정 아니고요. 제가 받자마자 풀어보고 여기다 여놨었어요. 이렇게 싹 들어가요. 보시면 잘 움직이고 이렇게 싹 들어가고 이렇게. 네, 제 박수를 치고 움직여보니 어때요? 좋아요. 부드럽습니까? 네. 상태에서 요거를 올립니다. 올렸죠? 올리면 이제 누워집니다. 자, 이렇게 제껴집니다. 물건도 안정적으로 실려 있고요. 그러면 훨씬 무게축이 뒤로 가니까 훨씬 수월하겠죠? 네. 택배 상자 두 개를 실었습니다. 지금 하나에 12kg씩, 24kg입니다. 제가 그리고 한 손으로는 촬영하고 한 손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드럽게, 아주 부드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너무 잘 움직이고, 한번 보세요. 이렇게 360도 천천히 잘 돌고, 뭐 시계 돌리라 하면 돌리고, 한 박스에 6kg 나가니까 7박스니까 6, 7, 42, 42kg입니다. 42kg인데도 무난하게, 저게 도로 깔아서 울퉁불퉁 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촬영을 안 해서 해도 밖에서 제가 달달달 끌고 갔어요. 이렇게 달달달 끌고 가니까 손님분들이 신기하다 하면서 이렇게 짐이 많이 실려요. 보이죠? 당겨서 여기다 탁 이렇게 대어요. 여기. 그다음에 탁 누르세요. 누르다가 이렇게 탁 집어넣으세요.
쉽죠? 이게 있어도 저는 사실 중심도 못 잡고 이게 쏟아지기 때문에 쓰질 못했어요. 바퀴가 두 개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껴야 됩니다. 이게 무거워요.